특검팀이 또 국제경찰 인터폴에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한테 적색수배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. 적색수배는 우리나라에서 체포영장이 나왔으니까 다른 나라 경찰들도 좀 이 사람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. 아무래도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지겠죠. 이호건 기자입니다.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이 이번엔 강제소환 절차 카드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꺼내들었습니다.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로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정 씨에 대한 정보가 공유됩니다. 정 씨가 만약 독일 항만이나 공항 등을 이용할 경우 검색대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신병이 인도될 수 있는 겁니다. 특검은 인터폴 적색수배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마무리하고 경찰청에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. 정유라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치를 저희들이 다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앞서 외교부에 신청한 정 씨의 여권 무효화와 함께 국제 수배령을 내려 자진 귀국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입니다. 최순실 씨 모녀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 측에서 연락이 와야 접촉이 되는 상황으로 계속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만 밝혔습니다. 이 변호사는 다만 정 씨가 다른 나라로 도피하거나 망명을 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SBS 이호건입니다.